오늘의 데스매치는 하모니즈입니다. 하모니즈는 보드게임 모트리오와 룰이 동일하며 3개의 원으로 하모니즈를 완성하는 게임입니다. 게임판은 바로 3판, 세로 3판 총 49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판에는 3가지 다른 크기의 원형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. 말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 끝말, 판의 가장 바깥 두드리에 배치하며 한 색당 3개씩 존재합니다. 둘째 중간말, 판의 안쪽 두드리에 배치하며 한 색당 3개씩 존재합니다. 마지막 작은말, 작은말은 판의 정중앙에 놓으며 마찬가지로 한 색당 3개씩 존재합니다. 말은 4가지 색, 3종류, 3개 3개씩 총 3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락 후보 2명은 빨간색과 보라색, 파란색과 초록색 2가지 출장으로 나뉜 말 18개를 지급받습니다. 바넷이 많은 플레이어가 선율을 정하며 바넷이 동률이면 동전 던지기로 선율을 정합니다. 게임이 시작되면 3플레이어부터 번갈아가며 제한시간 60초 안에 3가지 크기의 말 중 하나를 배치합니다. 게임 도중 자신의 편이 돌아오면 전편과는 다른 색의 말을 두어야 합니다. 즉, 자기 순서가 돌아왔을 때 연속으로 같은 색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본인의 컬러가 빨간색과 보라색인 경우 전편에 빨간색을 배치했다면 자신의 편이 돌아왔을 때는 빨간색이 아닌 보라색을 배치해야 하는 겁니다. 플레이어들은 비어있는 편의 말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지만 정중앙 판에는 중간말을 절대 배치할 수 없습니다. 이와 같이 게임의 진행, 3원일체를 먼저 완성하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. 3원일체의 완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같은 색의 세 종류의 말을 모두 한 판에 둘 경우, 한 판에 같은 색의 끝말, 중간말, 작은말 세 개를 모두 배치하면 승리합니다. 둘째, 같은 색의 같은 모양의 말을 한 줄로 완성할 경우 같은 색 같은 모양의 말을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긴 돌을 만들면 승리합니다. 셋째, 같은 색 다른 모양의 말을 한 줄로 완성할 경우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색의 말을 가로, 세로로 긴 돌을 만들면 승리합니다. 한, 배치 순서는 끝말, 중간말, 작은 말을 오른차순이나 내린차순으로 놓아야 인정됩니다. 물론 모양은 같아도 색이 다르다면 3원일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. 또한 제한시간 60초 안에 말을 두지 않으면 해당 플레이어의 패배입니다. 하지만 3원일체에는 이와 같은 방법 외에도 또 다른 승리 방법이 있습니다. 상대 플레이어가 3원일체를 완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불가능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불가능을 선언할 경우 상대 플레이어는 자신의 두 가지 색 말을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이용해 3원일체를 완성해야 합니다. 3원일체를 완성하지 못하면 불가능을 선언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3원일체를 완성하면 불가능을 선언한 플레이어가 패합니다.